자, 11번에 보시면요, 임대료 보조에 대한 부분이 있어요. 그죠? 예. 임대료 보조에 관한 부분에서는요, 이게 수요자에게 보조해 줄 수도 있고요, 공급자에게도 보조해 줄 수 있을 때, 수요자에게 보조해 줄 때 보면은 소득 보조할 때가 있고요, 아니면은 집세 보조해 줄 수 있다고 그랬죠. 근데 이제 소비자의 효용 증대 측면에서는 뭐로 주는 게 낫다는 거예요? 소득 보조가 유리하고요. 정책적인 측면에서는 뭐로 주는 게? 집세 보조. 왜냐하면 이건 집세로만 사용할 수 있으니까. 소득 보조는 현금으로 주는 거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자기가 원하는 걸 소비할 수 있으니까 이게 훨씬 낫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근데 소득 보조를 하든 집세 보조를 하든지 간에 이 사람들의 공통점은요, 주택에 대한 소비만 늘어나는 건 아니고요, 다른 재화에 대한 소비도 역시 어떻게 돼요? 늘어나는 거죠. 소비의 여력이 늘어났으니까. 근데 공급자에게 보조해 줄 때는요, 주택도시기금 등의 지원을 해 주는 거죠. 그러면 이걸로 지원을 해 주게 되면 당연히 공급이 어떻게 돼요? 늘어날 것이고, 그러면 임대료는 어떻게 돼요? 하락하죠. 그래서 임대료의 하락 효과는 공급자에게 보조할 때가 더 커요. 근데 공급자에게 보조해 주게 되면 임차자들의 거주지 선택에 제한이 걸려요. 왜냐하면 얘네가 공급하는 지역에서만 주택을 소비할 수 있죠. 그죠? 그러니까 선택이 제한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내가 현재 거주하고 있는 게 서울이에요. 그럼 서울에서 나는 요 싼 임대주택을 소비하고 싶은데 이게 공급되는 데가 강원도밖에 없대요. 어디로 가야 돼요? 강원도로 이 거주이동을, 주거이동을 해야지만 소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내용을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거기에 보시면 3번에 임대료 보조액만큼 현금으로 보조하면 소비자의 효용이 더 증가하더라, 이런 얘기죠. 근데 4번에 보면 임대료를 보조하면 과거보다 더 많은 고가 임대주택을 소비하게 되고요, 효용도 그만큼 더 높게 나타나며 다른 재화의 소비도 역시 증가한다, 증가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 표현에 대해서는요, 더 많은 고가의 임대주택을 소비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뭐 그럴 수도 있죠. 뭐 보조 받은 것만큼 조건을 좀 더 유리한 쪽으로 갈 수도 있어요, 없어요? 예, 그래서 아마 이렇게는 표현을 안 쓸 거고요, 다른 재화의 소비는 감소할 것이다, 뭐 이렇게 틀리게 주는 게 좀 더 나을 거예요. 아니면은 이렇게 주면은 태클이 발생할 수 있다는 얘기죠. 이게 만약에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벌어들인 소득으로는요, 50만 원 이상의 임대료를 지불하기 힘들어요. 근데 정부가 한 30만 원 보조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임대료 내가 조금 더 주고 조금 더 공간 넓은 주택으로 갈 수도 있어요, 없어요? 그럴 수도 있다고요. 그런 식으로 태클이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는 쓰지는 않을 거라고 이제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정도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다음에 13번에 가시게 되면요, 주택 보조금 지급과 하향 여과의 효과에 대한 설명이다라고 이제 틀린 것을 물어봤어요. 여과는 알고 계시죠? 상향 여과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상향 여과라는 건. 자, 이거는 하위 계층이 사용하던 주택 있죠? 예, 이게 상위 계층의 사용으로 전환되는 것을 뭐 상향 여과라고 그러고요. 하향 여과라는 것은 상위 계층이 사용하던 주택이 하위 계층의 사용으로 전환되는 것을 뭐라 그런다? 예, 그걸 하향 여과라고 그러고요. 그냥 가지는 않고 얘네가 뭐가 되거나 재개발이 되거나 아니면 뭐가 발생했을 때, 공가가 발생했을 때, 예, 이게 진행이 된다라고 설명을 한 거죠. 예. 자, 그래서 이제 거기 보시게 되면요, 5번 질문에 주택 부족률이 심한 경우에는 임대주택 생산자에게 보조하는 방식보다 임차인에게 보조하는 게 효과적이다는 게 틀렸다는 얘기죠. 자, 여기 보시게 되면 여기는 수요자에게 보조해 주게 되면요, 기본적으로 수요가 어떻게 돼요? 변화를 주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 있는 공급자에게 보조해 주게 되면 뭐가 늘어나게 돼요? 공급이. 그러니까 주택 부족률이 심한 지역에서는 소비자에게 보조해 주는 것보다는 누구에게? 공급자에게 보조해 주는 게 상대적으로 더 유리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4번 질문에 보면 공급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하게 되면 공급 비용의 감소로 임대료가 하락하게 돼서 누가 혜택을 본다는 거예요? 임차인이 혜택을 보더라, 이런 표현이에요. 그죠?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확인 정도 해보시면 되겠고요. 예, 그 다음에 여관은 이제 요 용어 정도는 알아두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 주거분리 배운 적 있죠? 주거분리. 예. 주거분리란 뭐를 주거분리라고 그래요? 도시화 등의 영향에 의해서요. 고소득층에 대한 주거지역이 있죠. 하고 저소득층에 대한 주거지역이 있죠. 이게 서로 분리되는 것을 주거분리라고 얘기하고요. 주거분리는 도시 전체적인 차원에서도 발생할 수 있고요. 근린 지역에서도 발생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예, 그 내용 정도는 알아두시는 게 낫겠죠. 그래서 이제 14번에 가게 되면요. 1번에 여과현상이란 주택이 소득의 계층에 따라 상하로 이동하는 현상이다라고 설명했었어요. 그죠? 기억하시나요? 그 다음에 상위계층이 사용하던 주택이 하위계층의 사용으로 사용하게 되었을 때 이를 우리가 하향여과라고 얘기하고요. 근데 3번에 봤더니 주거분리란 주거지역과 상업지역이 서로 분리되는 현상이다. 그러니까 틀렸다는 얘기죠. 네. 이게 예전에 여러분 시험에 한번 틀린 지문을 이렇게 한번 쓴 적이 있어요. 주거지역과 상업지역이 분리되니까 그러니까 주거분리를 잘 모르는 사람 입장에서는 주거분리라고 그러니까 맞을 수도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해서 이제 착각을 유도하는 개념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 불량주택 문제 있죠. 불량주택 문제는 어디서 나타나는 거예요. 원인이 불량주택 문제는 소득이 낮아서 발생하는 거죠. 그러니까 불량주택 문제를 해소하려고 그러면 뭐를 높여주면 돼요. 소득을 높여주면 그 문제가 해소될 수 있다라고 예, 얘기를 하게 된 거죠. 그래서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거기 15번에 가시게 되면 주택의 여과정 나와 있을 때, 자, 1번에 보면 상향여과란 저급주택이 수선 또는 재개발돼서 상위계층의 사용으로 전환되는 것을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거기 보시면 그 4번 지문에 상향여과는 소득 증가 등으로 인해서 저가주택에 대한 수요가 감소되었을 때 나타나는 거예요. 증가가 아니라 뭐 감소되었을 때. 그래서 그걸 예, 틀리게 줬다라고 이렇게 구별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여과에 대한 거는요, 기본적으로 여과만 따로 내고 주거분리 따로 나오지 않고요. 요즘은 그냥 묶어서 나와요. 만약에 나오면 내용이 많지 않기 때문에 다음은 주택의 여과 현상과 주거분리에 관한 내용이다. 올바른 것 또는 틀린 거 골라라 이렇게 묶어서 나오니까 용어 정도만 조금 예, 알아두시면은 무난하게 예, 구별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보시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 정도가 정리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뒤로 넘어가시게 되면요. 18번하고 19번이 공공임대주택의 공급 나와 있죠. 예, 요거는 요렇게만 한번 생각해 보시면요. 요게 이론인데 요 이론에 대한 거는 근래는 잘 안 나와요. 안 나오는데 시장을 보게 되면요. 두 개의 시장이 존재해요. 민간 임대주택 시장이 있고요. 그 다음에 공적 임대주택 시장이 있어요. 자, 민간 임대주택 시장 있죠. 여기가 임대료가 100만 원이고요. 여기가 만약에 한 1000채 정도 이렇게 가구가 있는데 정부가 공공임대주택을 공급을 해요. 임대료 50만 원 수준에서 한 200채 공급해요. 그러면 민간 임대주택시장보다 여기가 임대료가 싸죠. 그러면 단기적으로 사적 임대 민간 임대주택시장에 수요가 줄어들어요. 그래서 이 줄어든 수요가 일로 넘어와요. 이렇게. 그래서 200이 이렇게 넘어온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여기는 수요가 감소했으니까 임대료가 어떻게 돼요? 하락하겠죠. 그러면 여기는 단기는 사적 시장에 수요가 감소해요. 수요 감소해서 사적 시장의 임대료가 하락해요. 자, 그렇게 되면은 임대료 경감에 따른 혜택이 있죠. 혜택은 사적 시장에 머무는 사람이나 일로 이주해 간 사람이나 다 혜택을 봐요. 이게 단기에 나타나는 현상이고. 근데 이제 장기가 돼요. 장기가 되면 임대 사업자들이 임대료가 이 임대료 수준에서는 큰 이익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장기적으로는 뭐가 줄어들겠어요? 공급이 줄어들어요. 그러면 얘네가 공급이 800채 수준으로 줄어들었을 때 이 지역이 다른 지역보다는 임대료가 싸요. 그러니까 외부에서 수요는 늘어나는데 공급이 줄어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임대료가 다시 상승해요. 그죠? 그러면 장기적으로는 사적 시장에
공급이 어떻게 돼요? 감소해요. 그러면 사적 시장의 임대료가 어떻게 돼요? 상승하죠. 그러면 임대료 경감에 따른 혜택이 있죠. 이 혜택은 공적 시장으로 이주해 간 사람만 혜택을 본다는 거예요. 여기는 올라갔으니까 혜택이 사라지죠. 그런데 이런 변화가 있더라도 사회 전체적으로 봤을 때요, 임대주택에 대한 공급량은 불변이라는 거예요. 원래 민간 임대주택 시장에 천채가 있었는데 이게 800으로 줄었어요. 근데 줄어든 것만큼 여기서 공급이 됐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양은 불변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단기와 장기에 대한 표현이 있잖아요. 이게 예전에 10회 이전에 한번 나왔었어요. 그 이후로는 이 단기와 장기의 변화를 물어보지는 않고요. 근래 물어보는 거는 민간 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나 공공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 있어요. 법령에 기초해서 출제를 해요. 그게. 그래서 일단 18번에 보시게 되면요. 다른 조건이 동일할 때 공공임대주택의 공급이 주택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바르게 설명한 것을 얘기했을 때요. 1번 지문에 보면 임대주택시장이 사적과 공공시장으로 분리되면 사적시장의 임대주택에 대한 수요가 증가한다는 게 틀렸다는 얘기죠. 수요가 감소한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3번에 보면 단기적으로 사적시장의 임대료가 상승한다면 틀리죠. 하락하겠고. 4번에 보면 장기적으로 사적시장의 임대주택 공급량이 일정하다면 틀리죠. 장기적으로 사적시장의 공급은 어떻게 돼요? 줄어들 것이고. 장기적으로 사회 전체의 임대주택 공급량은 증가한다는 게 틀렸겠죠. 불변이겠죠. 전체적으로. 그래서 맞는 게 2번. 그래서 다른 지역으로부터 공공임대주택이 공급되는 지역으로 저소득층 가구가 이동한다라는 게 이제 답이 되는 거고요. 근데 이제 근래 여러분 시험에서 인용하는 거는요, 이게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있죠. 네. 여기에 우리가 사업자는 민간임대사업자예요. 그러니까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있죠. 여기는 사업주가 내가 된다. 민간이 되는데요. 여기서 공급되는 주택 중에서 대표적인 게 장기 일반 민간 임대주택이에요. 여기는 임대사업자가 몇 년 이상, 8년 이상 임대를 하는데요. 이렇게 임대를 하게 되면 임대료는 연 5%를 넘지 않는 수준에서만 책정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저소득층 가구의 입장에서는 임대료 상승에 대한 부담이 그만큼 줄어들겠죠. 그러니까 이 사업을 하는 이 사업자에게는 정부가 모두 지원해 주는 거예요. 사업비도 지원해 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공공임대주택에 관한 요거는 사업주가 누가 되냐면요, 정부, 지자체, 그 다음에 LH공사, 그 다음에 각종 지방공사들이 여기 해당이 돼요. 그럼 여기서 공급하는 주택은 뭐가 있냐면요, 국민임대주택, 영구임대주택, 장기전세주택, 그 다음에 행복주택, 이런 애들이 대상이에요. 이런 애들이. 그러면 국민임대는 기간이 30년이고요. 얘는 50년, 얘는 20년. 여기의 특징은 젊은 세대들에게 우선 공급해 주는 거. 여기서는 이게 시험에 한번 나왔고요. 얘가 시험에서 나왔고 각각 두 번씩 나왔어요. 두 번씩. 그래서 가장 그 작년에도 문제가 뭐가 나왔냐면요, 요 민간임대주택에 관해서 민간임대사업자 있죠. 여기 보면은 얘가 위탁관리형 임대사업자가 있어요. 얘네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 게 뭐냐를 출제를 했던 거예요 작년에. 예, 그래서 작년에 임대사업자가 뭐는 해주진 않아요. 대출을 알선해 주진 않아요. 그러니까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거나 임대료로 수집하거나 아니면 명도 있죠. 임차자도 임대료 안 내면 나중에 명도 소송 진행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 업무를 할 수 있어도 대출을 알선해 주거나 이 업무는 수행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요 주택에 관한 용어나 이런 것들은 정리를 좀 할 예? 어느 거예요? 그렇죠. 요거는 사업자가 민간 임대 사업자예요. 민간 임대 사업자가 임대 사업을 그렇죠. 조건이 장기 일반 민간, 그래서 장기라는 거예요. 단기도 있어요. 단기도 있는데 주로 중심이 되는 게 얘예요. 이렇게 장기를 했을 때 사업비도 지원해 주고 혜택도 준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서 8년 동안 계속해서 임대를 줄 수 있는데 한 사람에게. 근데 연 임대료 상승을 5%로 제한하게 되면 여기에 계약한 임차자들은 주거비의 부담이 많이 줄어들 거 아니에요.
그렇겠죠. 예, 그랬을 때 여기 있는 요 임대 민간 임대 사업자 있죠. 임대료 있잖아요. 임대료. 임대료를 현금 있죠. 예, 그 다음에 선불 카드라든가 직불 카드라든가 또는 체크 카드 있죠. 현금 외에 요걸로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어? 받을 수 있다고요. 이게 바뀐 거라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무슨 얘기냐면 민간 임대 사업자도 사업자로 등록하라는 얘기예요. 카드 단말기 설치해야 되니까. 그러면은 임대의 수입이라는 게 노출이 되죠. 예, 그러면 거기에 근거해서 정부가 과세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이 되죠. 지금까지는 임대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제대로 등록하지 않고 임대 사업을 하기 때문에 그게 소득이 탈루된다고요. 신고 안 하면 그만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그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저게 개정이 된 거예요. 이게 예, 그래서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린 거예요. 수업할 때. 임대 사업자는요. 한 가구 이상을 임대하면 임대 사업자인 거예요. 예, 한 집만. 예, 근데 지금 시장에 보게 되면 상가주택 이렇게 개조해서 임대 주는 사람도 있고 예, 그 별의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그게 했을 때. 그러니까 그게 노출이 안 되는 경우가 많다는 얘기죠. 그런 경우가. 근데 이제 저게 나중에 조금은 더 세부적으로 물론 이제 처음에 제도가 시행이 되고 나면은 보완을 해야 될 필요성도 있을 거란 얘기죠. 이제 그때는 이제 필요한 건데 나중에 요거는 제가 문제로 또 드릴 거예요. 여기 관한 용어에서는 이거를 제가 일일이 다 적기가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지문으로 해가지고 거기다 이렇게 드리면 그걸 한번 풀어보시고 아 여기서 요것만 수정하면은 그게 정리가 된 내용일 거 아니에요. 그죠? 네, 그래서 그런 정도 구별하시면 될 것이다 이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뒤로 넘어가셔가지고요. 네, 앞에서 나왔던 내용이 뒤에서 이제 다시 언급이 되는 거니까요. 네, 그래서 20번에 보시면 저소득층의 저소득층을 위한 부동산 정책의 효과로서 이제 틀린 걸 물어봤고요. 근데 2번 지문에 보면 규제 임대료가 시장 임대료보다 낮게 되면요. 임대료 규제는 임대 부동산의 공급 감소하고 질적인 저하를 가져오고 세입자들에 대한 이동을 저하시키는 이제 그런 문제가 나오겠죠. 그리고 5번에 가면 공공임대주택의 공급은 장기적으로는 공공임대주택 시장의 임차인만 혜택을 누린다라는 것은 임대료 경감에 따른 혜택은 공적시장으로 이주해 간 사람만 혜택을 얻는다 이런 표현이고요. 그래서 4번에 보면 최고 임대료 규제 정책은 기존의 저소득층의 임대주택 수요에 대한 부담을 완화시켜서 저소득층의 주택난을 해소해 준다. 그러니까 틀렸겠죠. 공급이 부족해지니까. 그래서 그런 내용 정도로 정리할 수 있으시면 되겠죠. 그래서 옆에 22번에 가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선분양하고 후분양 제도 나와 있죠. 예, 선분양 제도는 경기 변동으로 인해서 입주 시점에서 주택가격이 하락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누가 다 부담해요? 소비자가. 예, 그래서 이제 그것 때문에 재산상의 손실을 본 사람이 있어요. 선분양에서 분양신청, 모델하우스에서 분양신청한 사람이 그때는 경기가 좋았단 말이에요. 근데 주택이 건설이 들어가서 막 한참 짓고 중도금 내고 그럴 때쯤에 경기가 어떻게 돼요? 까랑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슨 부담이 생기냐면 내가 입주하는 시점이 될 때는 이게 가격이 많이 떨어질 것 같은 거예요. 그러면 이제 거기에 대한 이제 불안감 뭐 이런 게 나타날 수도 있죠. 근데 미래는 우리가 확실하게 예측하기가 어렵죠. 예, 그걸 판단. 근데 그거를 판단해 줘야 되는 사람이 누구예요? 중개업자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예전에 그런 경우 있었어요. 지난번에 말씀드렸을걸요. IMF 터지기 전이 있죠. 전에 친한 중개업자 말을 믿고 아파트 있죠. 아파트 다섯 채를 전세를 끼고 샀어요. 이거를 올라갈 거라고 보고. 근데 얘가 터진 거예요. 그러면 주택 가격이 어떻게 돼요? 폭락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전세 세입자들이 전세금 반환해 달라고 막 욕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전세금을 빼주려면 어떻게 돼요? 같은 그 조건으로 전세를 놔야지만 보증금이 들어오고 그걸로 빼줘야 될 텐데 전세를 들을 사람이 없는 거죠. 주택가 떨어졌으니까. 그러니까 전세가 만약에 나가더라도 보증금이 부족해지잖아요. 그래서 그때 중개업자에게 다시 물어봤어요. 어떻게 하면 좋겠냐. 다 파세요.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팔았어요. 팔고 난 다음에 1, 2년 있다가 얘네가 다시 가격이 폭등한 거예요. 그게 뭐 어떡하겠어요. 그게. 그러니까 이제 누가 중요한 거예요. 조언이. 그러니까 중개업자는 그 시장의 흐름이나 이걸 잘 파악해야 돼요. 그렇잖아요.
저게 말을 해주기가 참 애매한 상이라고요. 가끔가다 저희들에게도 뭐 물어보는 경우가 있는데 저희는 얘기를 할 수가 없죠. 왜? 저희는 잘해봐야 본전이에요. 그렇지 않겠어요? 잘 되면 그렇다고 해서 아무개 선생이 조언해줘서 내가 많은 이득을 봤어. 그냥 그걸 그런 거고 안 되면 어떻게 돼요? 그 선생 말 믿고 투자했다가 이게 무슨 난리가 두고두고 욕먹기 때문에 그거를 해줄 수가 없으니까 저희한테는 그런 걸 안 물어보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고 그 다음에 저희가 물건의 실체를 보지 않고서는 뭐라고 얘기하기도 힘들어요. 간혹가다 오셨을 때 강원도에 땅을 하나 산게 있는데 그렇게 뭐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어떤 땅이고 어디에 위치해 있고 어떻게 되는지를 전혀 확인할 수가 없죠. 그래서 근데 대신에 부동산을 거래하려고 그러면 진짜 발품 많이 팔아야 돼요. 본인이. 그래서 경험도 많이 쌓고 보는 눈도 기르고 난 다음에 해보는 거지 남의 말만 믿고 할 수 있는 건 없어요. 그죠? 가끔 가다가 그런 전화 올 때가 있어요. 죽이는 곳이 있다고. 그러면 본인이 죽으면 되지. 그렇지 않겠어요? 그걸 전화해서 같이 죽자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런 경우는 참. 근데 중개업자는 간혹 가다가 투자자를 유치하기 위해서는 그런 식의 표현도 해줘야 되고 간혹 가다 시장에 가면 기획부동산들이 있어요 없어요? 그 사람들은 뭐 전화 오면 진짜 전화 잘하신 거라고 얘기해서 출발하는 거죠. 그러면 휘말리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거 정확하게 조언을 하기 위해서는 합격한 다음에 진짜 공부 열심히 해야 돼요. 이거 하는 거는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제가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강의해 드린 거는 우리가 학부에서 뭐 아니면 대학원에서 학위를 따기해서 공부하는 게 아니라 여기는 실전이니까 몇 점만 맞으면 되는 거예요. 6점만 맞으면 되는 거예요. 6권이니까. 6점만 맞추게 해주면 저희 역할은 끝나는 거예요. 그죠? 그 이후에 대한 거는 여러분들이 부단하게 노력하셔야 돼요. 그래야지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거는 이제 뭐가 있냐면요. 막상 이제 해보게 되면은, 운영을 해보신 분들이 마케팅이 더 필요하다, 경영 능력이 필요하다고 얘기하는 분들이 있고, 법의 논리보다는. 그 다음에 시장의 흐름을 볼 수 있는 눈을 키우는 거는 필요하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제 자기가 어떤 거를 주 이제 영업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틀려지죠. 근데 단순하게 그렇게 가시면 힘들고요. 뭐 남자분들이 주로 하는 게 나는 뭐 건물이나 토지 보러 다니고 뭐 이건 실장 하나 두고 아파트나 뭐 매매 전월세는 여기에 맡기고 그거는 위험한 발상이죠. 토지 하나를. 그게 뭐만 생각했냐면 토지 하나 거래하면은 수수료가 크거든요. 근데 문제는 토지 거래가 쉬운 게 아니에요. 토지 거래 하나에 여러 사람이 엮여 있기 때문에 그게 쉽지 않다고요. 그래서 나중에 하시면 되겠고. 자, 그래서 22번에 보면요. 5번 지문에 이렇게 나와 있죠. 후분양 제도를 시행할 때는요. 수요자의 목돈 지불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프레트 파이낸싱의 기법이 공급자의 자금 조달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저당의 유동화 제도가 활성화 된다 했을 때 이게 바뀐 거죠. 공급자에게는 프레트 파이낸싱이 수요자에게는 저당의 유동화 제도가 필요하다. 뭐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 후분양 제도를 도입할 때는요 제도적으로 이게 뒷받침이 돼야 돼요. 그렇지 않고서는 쉽지 않다라고 보시면 되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그래서 그런 내용이다라고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뒤로 넘어가시면 조세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요. 조세에서는 일단 뭐를 정리해 주냐면 탄소 비대를 알아두셔야 돼요. 자, 근데 조세 부과에 따른 경제적 효과를 보시려고 그러면요. 먼저 균형 상태에서요. 시장 가격이 1,000원이에요. 균형량이 100일 때 정부가 만약에 여기 있는 공급자에게 100원의 세금을 부과하죠. 그러면 공급자는 이 세금을 누구에게? 수요자에게 전가시키기 위해서는 이 세금을 가격에 반영을 시켜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공급량을 어떻게 해야 돼요? 줄인다고요. 이 조세 부과의 크기에 따라. 그래서 거래량이 어떻게 돼요? 줄어들어요. 그래서 조세를 부과하게 되면 일단 거래량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네, 감소하게 되는 거예요. 그 원래는 이 상태가 균형 상태잖아요. 그죠? 균형 상태인데 거래량이 줄어들면서 자원 배분의 왜곡이 발생하겠죠. 그래서 발생하는 걸 경제적 순손실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경제적 순손실이라는 거는 시장에서의 자유로운 거래를 방해하는 거예요. 주로 누가 부과를 해서 정부가 세금을 부과해서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죠? 그러면 거래량이 줄어드니까 가격이 어떻게 돼요? 올라가겠죠? 그러면 소비자는 이전보다 지불하는 가격이 어떻게 돼요? 높아져요. 그래서 뭐가 줄어들어요? 소비자 잉여가 감소해요. 그죠? 근데 공급자는 이전보다 수입이 어떻게 돼요? 줄어들죠?
1,050원 받고 팔아서 100원 세금 내야 되니까 공급자의 수입도 어떻게 돼요? 950원으로. 그래서 모두 줄어든다고 그래요. 생산자 잉여도 줄어드는 거예요. 그죠? 예. 그로 인해서 이렇게 거래량이 감소함에 따라 뭐가 발생한다는 거예요? 경제적 순손실이라는 게 발생해요. 그러면 이 경제적 순손실이라는 거는 공급이 탄력적일 때 크게 발생하겠어요? 비탄력적일 때? 탄력적일 때. 탄력적일 때가 그죠? 예. 줄어드는 양이 더 많아지잖아요. 그렇죠? 이게 그래서 여러분 시험에 이게 두 개 나온 거예요. 경제적 순손실은 발생하지 않는다. 그래서 틀리게. 그 다음에 공급이 비탄력적일 때 크게 발생한다. 그래서 틀리게. 예. 그래서 그 내용은 기본적으로 예. 정리를 해 두시는 게 필요하다. 이런 얘기죠. 자, 그 다음에 뭐 기억해 달라고 그랬냐면요. 탄소 비대. 탄력적일수록 조세 부담이 어떻게 돼요? 작고 비탄력적일수록 조세 부담이 어떻게 돼요? 크다라는 거. 예, 그거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완전 비탄력적일 때 있죠. 예, 수요가 완전 비탄력적이면 누가? 수요자가. 그죠? 공급이 완전 비탄력적이면 누가? 공급자가. 수요가 완전 탄력적이면 누가? 공급자가. 공급이 완전 탄력적이면 누가? 수요자가. 그렇죠? 네. 그거 기준에서 정리하시면 되고. 그다음에 헨리 조지의 토지 단일세라고 아시죠? 예. 그다음에 그 양도세에 대한 동결 효과 있죠? 예. 그런 내용 정도만 용어상에서 정리해 두시면은 어느 정도는 구별할 수 있으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거기 24번에 보시면요. 납세 의무자가 공급자인 경우에 부과된 조세의 전가 현상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걸 물어봤을 때. 1번에 공급이 완전 탄력적이죠. 그죠? 그럼 완전 탄력적이면 앞에하고 뒤가 틀린 거예요. 공급이 완전 탄력적이니까 누구에게 전가돼요? 소비자에게. 그리고 2번 지문은 수요의 탄력성과 공급의 탄력성이 동일하면은 전체 조세 부과액을 반반씩 나누어 부담하게 된다라고 돼 있죠. 근데 기본적으로 뭐라고 주냐면요. 균형 상태 있죠. 네. 이렇게 균형 상태에서 주어지게 되면 100원 세금을 부과했을 때 50원은 누가? 수요자가. 50원은 누가? 공급자가. 네. 이런 식으로 예. 부담을 이제 서로 각게 나눠서 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자, 근데 이제 3번에 가면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작을수록 전가되는 조세 부담액의 크기는 커진다고 돼 있죠. 탄소 비대라고 그랬으니까 비탄력적일수록 조세 부담의 크기가 커지죠. 근데 5번에 가면 가격 변화에 대해서 공급량을 전혀 변화시킬 수 없다면 그 경우는 어떤 경우겠어요? 응? 가격 변화에 대해서 공급량을 전혀 변화시킬 수 없다면 어떤 상태? 자, 성격 많이 지금 누르고 하고 있는 거죠. 진짜 그래서 지나지 못했으면 뛰어내려갔다는 거죠. 진짜. 아니 그 경우는 완전 비탄력적을 얘기하는 거예요. 에? 뭐를 변화시킬 수 없을 때? 가격 변화에 대해서 양을 변화시킬 수 없을 때 우리가 그래서 뭐라고 그랬어요? 완전 비탄력적이면 뭐가 불변이다? 양이 불변인 거예요. 뭐는 변할 수 있어요? 가격은 변할 수 있죠. 그렇잖아요. 그러면 자 공급량을 전혀 변화시킬 수 없다는 얘기는 공급이 완전 비탄력적이라는 얘기예요. 공급이 완전 비탄력적이면 누가 다 부담해요? 공급자가 다 부담하죠, 전에. 근데 그거를 전액이 소비자에게 전가된다 그랬으니까 틀렸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공급이 만약에 이렇게 비탄력적이죠? 그러면 조세가 부과되더라도 양을 조정할 수 있어요, 없어요? 양을 조정할 수 없으니까 자원 배분의 왜곡도 발생하지 않고 조세 전가도 발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헨리 조지의 토지 단일세에서 주장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그래서 토지에 부과하는 조세는 자원 배분의 왜곡을 초래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가장 효율적인 세금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25번 문제에 보시면 아, 보유세의 경제적 효과에 대한 설명이 다 옳은 거를 물어봤잖아요. 근데 2번 지문에 가면 공급이 비탄력적일수록 토지에 대한 보유세는 자원 배분 왜곡이 큰 비효율적인 세금이라니까 틀린 거예요. 공급이 비탄력적일수록 조세 부과더라도 양을 조절이 한다 안 한다. 이게 어렵거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그게 예전에 여러 번 시험에 그렇게 나왔던 거죠. 그래서 5번에 가면 헨리 조지는 토지에서 나오는 지대 수입을 100% 징수할 때 토지세 수입만으로 뭐를 충당할 수 있다. 재정을 충당할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한 경우죠. 그래서 그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뒤로 넘어가시게 되면요. 26번에 재산세를 부과하는 경우에 효과이다. 옳은 거를 물어봤을 때요. 자, 1번에 가면 공공임대주택을 대량으로 건설해서 공급하죠. 네, 그러면은 민간 임대주택시장의 임차자의 수요의 탄력성은 어떻게 돼요? 탄력적으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공공임대주택 해봤었죠. 민간 임대주택이 있는데 공공임대주택이 공급이 되면 민간 임대주택시장의 임대료가 올라가면 이주를 한다고요. 네, 그러면은 민간 임대주택의 임대업자들이 임대료를 마음대로 조정을 못하죠. 임차자들이 탄력적으로 바뀌니까. 그러니까 지금 제가 표현할 때 보면은 탄력적, 비탄력 이 표현이 나오죠. 그러니까 경제했을 때 탄력성에 대한 개념이 정리가 안돼 있으면 여기 나오면 또 어려운 거예요. 그게 선생님 물어보면 저게 또 무슨 말인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 휴가 기간 동안에 경제하고 투자하고 금융에 대한 것 있죠. 예? 예, 용어 정리나 개념 정리를 한 번씩 이렇게 해보셔야 돼요. 그죠? 그리고 혹시 휴가 계획이 잡혀 계시면 갔다 오세요. 예? 그리고 가실 때다 두고 가시는 거예요. 뭐 요약집이라도 한권 가지고 와야지 이거 소용없는 거예요. 그죠? 예? 예. 작년에 안 되신 분이 올해 다른 학원에서 또 공부하러 나오신 분이 있는데 작년에 요약집을 들고 갔대요. 근데 결국 짐만 됐다는 거죠. 마음만 불안해지는 거예요. 그죠? 갈때 그냥 재충전하고 오는 거예요. 확실하게. 편안하게. 예, 그래서 이제 이번에 휴가 갈때또 뭐라고 그러냐면 아이가 어리니까 그래도 어디라도 잠깐 바람이라도 쐬고 올 생각은 있는데 갔다가 바로 와야죠. 뭐 이런 얘기를 하길래 말렸단 얘기죠. 아니 아이는 그 부모랑 같이 이렇게 지내고 그런 걸 선호하는데 갔다가 그 부모가 불안한 모습을 보이면 아이가 제대로 놀겠냐고요. 그리고 거기 먼 데까지 가가지고 무슨 뭐 오후에 뭐 가서 뭐 점심 먹고 들어오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 그래서 그냥 하루 봉사해라 하냐. 그리고 하루 때문에 떨어질 것 같으면 이미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편안하게 생각하셔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래서 이제 그 내용에 대한 거고요. 그래서 26번에 4번에 가면 임대인의 공급의 탄력성이 완전 비탄력적이 아니면 임차인이 전액 부담하게 된다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우리가 임차인이 전액 부담하는 경우는 어떨 때겠어요? 임대인의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 완전 탄력적일 때. 그럴 때는 임차인이 다 부담해야 되죠, 전액.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그래서 그런 내용 정도를 구별하시면 되겠고. 예, 그 다음에 26번의 그 그래프에 대한 부분 있죠? 그게, 예, 아, 28번이군요. 이거예요. 지금 이거 설명한 거예요. 이거. 이 그림에 대해서. 그래서 이제 1번에 보면 P0하고 Q0는 각각 조세 부과 전에 균형 가격과 균형량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거기서 보시면 일단 틀린 내용을 보면 4번에 이 그래프상 수요자의 부담은 P0에서부터 P2라고 해놨죠? 그거는 수요자 부담이 아니라 누구 부담? 여기 이렇게 올라간 것 있죠? 네. 여기 P0고 여기 P1이거든요. 이게 누구의 부담이고요? 수요자의 부담이고. P0에서부터 P2에 대한 부담이 있죠. 이건 누구의 부담이에요? 공급자. 하락했잖아요. 수입이. 예?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 조세 부과 후에 수요자 부담 가격은 이전보다 상승하고요. 공급자의 세후 가격이 있죠. 예, 이거는 이전보다 하락한다고 돼 있죠. 그 세후 가격이라는 게 뭐냐면 공급자 수입이에요. 공급자의 수입이 이전보다 어떻게 돼요? 줄어드는 거죠. 원래 여기 칠판을 보시면 부과 전에 균형 가격이 1,000원이잖아요. 그죠? 예, 그럼 1,000원 받고 팔아서 이윤을 얻고 있는 건데 100원 세금이 부과되니까 가격은 1,050원 올랐잖아요. 올르더라도 100원 세금 내면은 실질적으로 들어오는 건 1,000원이 아니라 950원밖에는 수입이 안 들어오는 거죠. 그러니까 공급자 입장에서는 이전보다 수입이 줄어드는 현상이 나온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그 과정을 정리해 드렸고요. 그다음에 이제 뒤에 나오는 건요. 기출 문제에 대한 부분이 언급이 돼 있으니까 요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한 번씩 정리하고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다음 주에 이제 휴가 끝나고 나면 요구하는 거고요. 오늘 나눠드린 문제 있죠? 예.
1번에 보시면요. 부동산 가격 공시 제도에 대한 설명 중에서 옳은 거 물어봤죠. 네, 1번에. 옳은 건 몇 번이에요? 옳은 건. 아니 2인청은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다. 예? 표준지도 할 수 있고 개별 공시가도 하고요. 예? 예. 2인청은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예. 자, 개별 주택 가격은요. 1월 1일이 아니라요. 결정 공시는 4월 30일이에요. 1월 1일은 이 공시 기준일인 거예요. 그다음에 2번은 당연히 틀리죠. 표준지 공시가를 우리가 공시를 할 때 건물에 대한 부분은 공시하지 않죠. 토지인데. 그죠? 공동주택 가격은 표준과 개별로 구별하지 않는다고 그랬죠. 걔는 전수조사한다고 그랬잖아요. 그 답이 몇 번이다? 4번이에요. 4번. 아, 표준지로 선정한 토지에 대해서는 당해 토지의 공시가를 개별 공시가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1번에는 답이 몇 번? 4번인 거예요. 그죠? 네. 2번에 보시면 마케팅 전략에 나와 있죠. 자, 틀린 게 뭐예요? 자, 일단 짝수를 빼고 얘기해 보세요. 짝수를 빼고 1, 3, 5 중에 자, 몇 번? 3번을 버리세요. 3번을 버리면 남는 거 1번하고 5번 둘 중에 하나 뭐? 네. 몇 번? 1번. 1번이 답인 거예요. 1번. 자, 1번은 고객 점유 마케팅 전략이에요. 시장 점유 마케팅 전략은 공급자 위주의 마케팅 전략이라고 그랬죠. 네. 고객점의 마케팅 전략이 소비자 입장에서 아이다의 원리를 반영한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죠? 그건 이제 기본적으로 알아둬야 돼요. 시장점의 마케팅 전략은 누구 입장에서? 공급자. 고객점의 마케팅 전략은 수요자. 관계 마케팅 전략은 수요자하고 누구 사이에? 공급자 사이에. 그렇죠? 지금 이 확인 문제 4번은요. 지금 역순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간평에서부터 출발해서 마케팅 간 거죠. 그다음에 이제 개발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네. 자, 3번 문제 있죠? 네. 몇 번이 올바른 거예요? 자, 짝수를 버리고 얘기해 보세요. 역시 짝수를 버리고 자, 1, 3, 5 중에 몇 번? 5번. 개를 버리는 거예요. 그죠? 예, 개를 버리고 아니요. 짝수 버리고 5번 버리고 그러면 1번하고 3번 남아요. 1번하고 3번 중에 뭐? 에? 아, 둘 중에 하나잖아요. 네, 3번을 버리세요. 1번. 얘가 답이에요. 얘가. 에? 자, 여러분들이 보시면 자체 개발 사업 있죠. 자체 개발 사업은 사업 주체가 누가 돼요? 토지 소유자예요. 얘가 자금도 되고 얘가 수익도 얘가 가지고 가고 위험도 다 얘가 부담해야 돼요. 그 위험을 분담하기 위해서 등장한 게 뭐예요? 그게 지주 공동 사업이라고요. 지주하고 개발업자 간에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거잖아요. 그죠? 자, 이번에 보면 이용객이 확정된 토지를 구입하는 거는 이거는 법률적 위험을 줄이기 위한 방법이고. 그죠? 자, 3번에 그건 재무적 타당성 분석이 아니라 시장성 분석이죠. 3번에. 예, 4번에 보게 되면은 사업 위탁 방식이 아니라 토지 신탁 개발 방식이고요. 5번 지문에 나온 건 BTO가 아니라 BTL이죠. 마지막에 임차 나오잖아요. 임차. 그죠? 자, 4번에 가시면 부동산 금융에 대한 걸 물어보고 있죠. 예. 4번에 올바른 거 답이 뭐다? 자, 선택의 폭을 넓혀드리기 위해서 홀수를 빼고 얘기해 보세요. 홀수를 빼고 홀수 빼면 짝수 2번하고 4번 중에 뭐? 네, 4번이 답이에요. 자, 부동산 투자회사하고 조인트 벤처 있죠. 얘는 지분금융에 해당이 되고요. 2번은 원금 균등이 아니라 원리금 균등. 네, 후기로 갈수록 원금 상환액이 커지죠. 그리고 주택담보노후연금은요 생각해 보세요. 3억 원짜리 주택을 담보로 해서 첫 달 연금액 100만 원 지급받았는데 그 시점에서 소유권을 넘겨준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리고 5번에 가게 되면 자 만기가 다양한 여러 개의 계층으로 이루어진 채권을 뭐라고 그랬어요? 다계층 저당 채권 CMO라고 그랬잖아요. 연회가 된 거. 네, 그래서 4번이 답이라는 거는 우리가 얘들 중에 있죠. MPTS가 있고 MBB가 있고 그 다음에 MPTB가 있고 그 다음에 CMO가 있죠. 요 중에서 만기가 보장이 되는 건 얘밖에 없다고요. 얘만. 얘만 전부 콜범위가 설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빌려서 애초에 돈을 빌려 쓴 사람이 채무 불행이 발생하든 무슨 문제가 발생하든 간에 MBB 발행자는 누구에게? 투자자에게 만기 때까지 원금과 이자를 지급할 것을 보장해 주는 조건으로 발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만 뭐를 확정이 되는 거예요. 만기가 얘와 확정이 되는 거예요. 자, 5번에 가게 되면 부동산 투자와 관련된 부분이 있어요. 그죠? 예. 네. 답이 뭐다? 자, 여기서는요. 홀수를 빼고 선택을 해 보세요. 홀수를 빼고 개를 버려 보세요. 자, 여러분들이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순영업소득이 있고요. 부채 서비스액이 있으면 세전 나오죠. 그죠? 여기서 뭐 빼면 영업소득세 빼면 세후 나오죠. 그죠? 그러면 세전 현금 수지 승수 있죠. 세후 현금 수지 승수 있죠. 그러면 얘는 승수 앞에 있는 애가 일로 간다고 그랬죠. 그리고 얘네는 투자액이 무슨 투자액? 지분 투자예요. 그럼 얘는 여기가 세우고 여기가 지분이겠죠. 자, 근데 지분 투자액이 얼마냐면 4억이에요. 4억. 근데 순영업소득이 1억인데요. 부채 서비스액이 2천이에요. 그럼 세전이 8천 나오겠죠. 영업소득세가 4천이면은 얘가 4천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얘가 4억인데 세전은 얘가 8천이잖아요. 그러면 얘가 자본의 시간이 5년 걸리죠. 근데 얘는 세우니까 이게 4천이잖아요. 4천에 4억이면 얘는 10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세전하고 세우고 비교하면 얘가 크죠. 수익이 작으니까. 어? 기출에서 나왔다 안 나왔다. 기출에서도 이게 답이었다고요. 에? 승수의 의미를 알려줬잖아요. 승수가 뭐라고 그랬어요? 회수기간. 에? 수익이 작으면 회수기간이 길어질 거 아니에요. 그러면 보편적으로 세전하고 세후가 있으면 어느 게 수익이 작아요? 세후가 작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거 수업 시간에 해봤다 안 해봤다? 해본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승수에 대한 그쪽에 관련된 내용이 확실하게 이해가 안 돼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렇게 나오면 섞이면 틀리는 거예요. 그거를 이번에 연휴 휴가 기간 동안에 확실하게 한번 다시 한번 되짚어보자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죠? 예? 6번에 가면은 분양가 상한제에 관한 설명 중에서 옳은 설명으로 묶인 거 물어봤죠. 이건 틀리기도 어렵죠. 그래요. 1번, 1번. 자, 디귿은 장기적으로 이 신규주택 공급을 증가시키니까 틀렸겠죠. 감소시켜야 되니까. 그리고 상한가격이 시장가격보다 낮을 때 초과 공급이 발생한다 그랬으니까 틀렸을 거 아니에요. 그죠? 자, 7번. 자, 화려하게 대답을 해주시면. 그죠? 자, 휴가를 떠나시겠군요. 자, 7번에 올바른 거. 올바른 거. 아니, 왜 못 들은 채 하는 거예요? 마지막 문제인데 대답을 해보시죠. 자, 이것도 번호를 제거해줘야 되나요? 홀수나 짝수냐 이걸 제거해줘야 돼요? 자, 짝수를 버려보세요. 짝수를. 짝수를 버리고. 1번. 어? 1번. 답이 1번이에요. 1번. 완전 비탄력적이면 가격의 변화에 상관없이 수요량이 고정이 된다고. 조금 아까 이 그림 기억하나요? 이거? 이거. 자, 2번에 가게 되면요.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 0이면 완전 비탄력적이에요. 비탄력적이 아니라. 그리고 4번에 가면 수직선이면 완전 비탄력적이고. 그렇죠? 그리고 3번에 가면 탄력적이면 가격의 변화보다 수요량의 변화가 더 크죠. 비탄력적이면 양의 변화가 더 작고. 그렇겠죠? 개념을 아는 게 필요하겠죠? 이게. 이렇게도 물어봐요, 안 물어봐요? 출제한다고요, 요즘은. 그러면 여러분들이 현재 지금 틀린 거거나 아니면 답을 잘못 생각한 이런 여러 가지 부분이 있죠. 그 부분이 아직 정리가 안 돼 있는 거예요. 용어에 대한 이해가.
그거를 정리해서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확인을 해서 보완을 해야 된다고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공부가 여기서 조금 더 올라가시면 야 내가 왜 이런 걸 갖고 틀렸지 이런 생각을 해요. 에? 그렇지 않겠어요? 자, 모쪼록 그 휴가 기간을 잘들 보내시고 그죠? 건강하게 예, 8월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